전날 저희는 라스베가스에서 렌트카를 빌리고 그랜드 캐년으로 갔는데요. 숙소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 머리를 빡빡 꽈네요.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 지금 뭐하러 왔어? 지금 6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해가 뜨고 있어. 대박. 대박이야. 대박이야. 지금 해가 뜨기 직전인데 어찌됐건 다른 사람들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끄고서 해가 뜨는 걸 한번 보자. 오케이. 고고. 고. 소감이 어때요? 추워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안 보는데. 아, 한국은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지. 해가 점점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엄청난 곳이란 걸 알 수 있는 게 쫙 얼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다 지금 해가 뜬다. 점점 뜨고 있어. 어. 저희가 도착했을 땐 캐년 지평선에 빛이 걸쳐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그랜드 캐년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일출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비현실적이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 난 이걸 오빠랑 보게 될 줄은 진짜. 그러니까 우리 버킷리스트였는데. 진짜? 어. 나랑 같이 보기? 어. 여기가 진짜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 해가 뜨는 걸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진짜 뜨는 걸 보게 될 줄 몰랐어. 난 포인트 잘못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냥 진짜 뜨네. 아 좋다. 네, 진짜 추운데 해 뜨니까 따뜻해져요. 맞아. 일단은 덥겠죠? 응. 뭐해? 제 귀 빨간 거 봐. 귀 엄청 빨간 거 알아? 귀 봐봐. 좋네. 오늘의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우리 거의 한 시간 반을 있었던 거 알아 지금? 그렇게 많이 지났어? 오늘 밥 맛있게 먹을 것 같지 않아? 맛있게 먹자. 갈래? 지금? 해가 다 떴다. 일출을 보고 난 후에 저희가 묵었던 숙소 근처에 있는 엘토바 호텔에 조식을 먹으러 갔어요. 엘토바 호텔은 1905년부터 운영된 유서 깊은 호텔이에요. 아침엔 창밖으로 그랜드 캐년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워낙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여기 너무 묵고 싶었는데 저희가 예약하려고 했을 때가 2주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약이 꽉 찼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랜드 캐년 가시는 분들 중에 엘토바 호텔에 묵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예약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엘토바 1층에 있는 식당. 이지가 꼭 여기서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꼭 여기를 왔어요. 근데 여기서 밥 먹길 잘한 것 같은 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있는 이 클래식한 공간에서 창밖에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격도 둘이 40불 정도로 비싸지 않은 가격에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또 미서부 캐년 여행을 하면 제대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식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 오셨으면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아, 지금 이제 해가 뜨기 엘토바 호텔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아, 진짜 건물이 무슨 다 쓰러져 가는 집 같은데. 뭔가 프란체스카 살 것 같아. 어, 맞아. 자,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호텔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좀 뛰어가 볼게. 호텔은 여기 있습니다. 와. 호텔은 여기에요. 그런데 이 엘토바 호텔을 조금만 나와서 보면은 대박 보이시죠? 와, 짱이다 진짜. 너무 대박이다. 절로 가보자. 그래. 진짜로 여기가 다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멋있다. 그랜드 캐니언을 본 사람들은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 대박인데? 진짜 깜짝 놀랐을 거야. 뭐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러면서. 그치. 뭐 이런 데가 다 있어야 진짜. 아,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빨리 가보자. 여기 저희는 지금 마더 포인트라는 데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랜드 캐니언 안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많은데 아까 전에 저희가 갔던 그 일출 보러 갔던 데는 여기 아니었고 그리고 밥 먹고 나온 데도 여기가 아니었어. 여기 아니었어. 근데 각자마다 포인트에서 볼 때 그런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길을 여러분들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꼭 3월에는 이렇게 외투를 두둑히 챙겨가야 돼. 맞아. 무조건 3월에는 내복까지 입어도 돼. 아, 3월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안 챙겨오는 것보다 챙겨오는 게 나아. 그러니까 참 무서운 곳이야 여기. 어, 맞아. 제 생각인데 영상을 계속 찍고는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영상을 찍는 게 훨씬 영상을 찍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나.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랜드 캐니언 꼭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많은 거 구경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다른 캐니언을 가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굉장히 차가워서 못 앉겠어. 이거 무너지면 빼도 박도 못하고 못 구하는 건데 무섭다. 야, 핸드폰. 씨. 핸드폰 아닌데? 아, 핸드폰. 아, 자, 구경을 좀 합시다 이렇게. 싫어, 무서워. 아, 진짜. 아, 그러지 마. 아, 내가 옆으로. 아, 하지 마. 아, 진짜 무서워. 아니, 왜 뭐가 무서워? 아, 진짜 지금 무서워. 가만히 있어 봐. 지금 진짜 열심히 용기 낸 거야, 지금. 멋있어. 아, 됐어. 그만 할래. 아, 그만 할래. 아, 씨. 저희는 그랜드 캐니언에서 렌트카를 타고 부지런하게 다음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환상적인 장소. 같이 갈래요?